도전. 여기서 하는 거구만. 개구리. 좋아하는 것 승리, 싫어하는 것 오래 걸리는 승리. 군단에 합류해서 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에피소드 왜 안 되냐? 시작해야 나오는 거예요? 우리 멋쟁이 마녀. 난이도를 좀 올려야겠어. 호불호 갈려. 커여운 마녀. 다음 공격을 회피한다. 암기는 뭐야? 번역이 안 되는데. 옆에 뜬 걸 외운다고요? 유성. 아 뭐야. 아니 날치기 해봤네. 짝수. 토깽이. 각 공격에 피해를 줄인다. 추가된 게 이것저것 많네. 대참사. 대참사 쓰레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불광. 마법 쉴드. 유성 들고 갈까? 근데 유성 너무 힘든데 쓰기가. 이렇게도 할 수 있네. 띠용. 불광 깨고 빼고 마법 실드. 가격 좀 올랐을 거예요. 알파 버전 하셨으면은 저 이치아이오에서 받으시면 돼요.
아기 불림. 아가 불림. 쥐. 아 이걸 6대물. 대피. 유사. 아유 시원해. 마하 하시멜로 님의 방이지. 강화 슬롯, 일반 슬롯, 일반 슬롯. 대참사, 하락, 마열. 마열의 가마솥 집어넣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마법 실드 넣자. 1이랑 3은 홀수니까. 대피? 개꿀. 스킬 아낄 필요 없겠지. 거울의 홀을 내가 뭘 빼고 어디다 넣지? 암기를 뺄까? 암기 사실 필요 없지. 매직 미사일 빼도 될 것 같고. 아 가해 빼자. 가해가 제일 쓸모없네. 하나리. 쟤도 진짜 호구야. 주사위 4개라서 사기 한번 당하면은 빡치게 나겠다. 나갈 것.
3이 두 번 뜨냐? 유타 두 번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카드 하나 올릴 걸. 나이스. 오 나왔다. 나무 말 두 개 왜 나와 여기서. 다음 턴 킬각 볼 수 있겠지. 유타 시원시원하니 좋네. 두사위 복제. 유타 쓸 거면 두사위가 나은가? 거홀 쓰기에도 괜찮겠지. 암기 빼고. 분노 주문. 아, 유성이 분노랑 같이 쓰면 40대리구나. 아, 이거 할만한데? 간다. 다 뒤졌다. 근데 5가 두 개나 있어야 분노 주문 쓸 수 있다. 이거 진짜 힐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북머 들고 올 걸 그랬나? 위셉, 광머, 탕머 저기 또 있네. 실드보다 거홀이나 가마 수치 편할 것 같긴 한데 두 사이 들고 갈까 차라리? 아르일이 망했습니다. 마비.
힐 하나 있는 게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체력이 없다. 2연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쏠리네. 분노 주문을 빼도 될 것 같은데 빼고 뭘 넣지? 눈보라? 아닌데 이런 거 넣기는 좀 그런데. 불에 강합니다. 큰일났다. 불에 강화됩니다. 보낸들 불에 강하면 이제 유타가 10댐 들어가는 거야? 소멸을 가한다. 소멸 처음 보는데 에서 죽은 것 같아. 이 친구 왜 이렇게 세요? 10댐 밖에 안 들어가. 이걸 11댐을 참다. 다음에 몹 하나 더 잡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네 이거. 죽었어. 답이 없다. 위스 왜 이렇게 세냐. 아오씨. 마녀 너무 빡세. 소멸 뭔지는 결국 못 봤네.
초반에 암기를 봐서 좋은 스펠을 들고 가는 게 편하긴 하겠다. 조금 더 싸워볼까? 방마솥. 다 몹한테 죽는 거 아니야? 해병맨 불광. 불광의 불광, 4도 불광, 5도 불광, 황마솥으로 간다. 빅 불광맨. 비결 마법도 하나 챙겨야겠지. 골든 말고 여기다가 불광 넣어놓자. 마창 6호 10댐 저것도 되게 괜찮네. 아 실수했다. 어차피 다음 턴 킬각이니까 똑같지 않을까? 다른가? 다르네. 궁 채웠다고 생각합시다. 한 개의 랜덤이요. 궁도 못 채웠네. 강화 슬롯, 일반 슬롯. 그럼 이제 마실 하나? 괜찮네. 피 관리해야지. 거홀. 아, 거홀. 거홀 꺼내놓는 게 템포 훨씬 빠르겠지. 거홀 황마솥 이렇게 꺼내놓을까? 그때그때 바꿔 끼는 게 제일 낫겠지.
거홀 황마솥 이렇게 들고 오자. 이게 훨씬 빠르겠다. 템포가. 어서오세요. 불주사위 던지면 두 배입니다. 두 댐. 예티상 되려면 황마솥 좀 깔아놔야겠지. 아니 다른 마법이 안 뜨잖아요. 뜨면 집어야죠. 아 가했어 이제.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해야 이 체력을 빼앗고 새 주사위를 얻는다. 아이 거의 6은 안 나오네. 피맛솥. 피를 마시는 솥. 추가 주사위. 이것도 필요 없겠지. 암기 쓰려면 필요하긴 한데. 들고 있어볼까? 암기하게. 마비 약합니다. 아 이런. 얘도 은근히 빡센 몹이야. 거홀도 못쓰게 하네. 아우. 레벨업. 복제랑 두사위. 두사위로 거홀 가볼까? 높은 확률로 거홀 볼 수 있겠다.
어차피 이번 전투 끝나면 불피되니까 내 선은 대충 해도 되지. 암기. 하긴 이렇게 전투에 여유 있을 때 암기를 하나 해볼까?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이제 방어 두 개 두르면은 뭐야 이 단스 걸 왜 줘요? 존도 한다. 안 돼, 잘못 눌렀어. 이걸 습관이? 그리고 레벨업 각도 아니었네. 큰일 났다. 습관적으로 죽였다. 마창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마창 쓰려면 이거 들고 가야겠지? 거울 대신에 마창 들고 갈까? 암기를 그냥 빼자. 마창이 진짜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체력 갖기만 하는데 6댐. 이제 오징어 잡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체력 21로 될까? 아, 사과 있긴 하네. 시끄러운 새는 어려운 몸이 아니고. 무효 주문. 아예 무효 주문.
글쎄. 주문한 게 봉인되는 게 되게 크다. 오징어 넘새. 야, 이거 어차피 다음 턴에 없어지잖아. 냅다 뜬질걸. 저주. 약화. 이제 극딜해서 빨리 잡아야 되는데. 제발. 아이고, 데미지 한번 더 받네. 근데 남아있는 게 시끄러운 쇠라서 이거면 살긴 살았어. 잘 자고 있었는데 이런 거나 시키려고 날 깨운 거야? 이 용암 바닥에서 자고 있었다고? 얘가 1,3 5딜이라서 딜이 약해. 귀찮긴 해도 쉬우네요. 카카. 아니, 아무리 짝수되긴 하지만 너무 많은 거다 이거. 전부 짝수야. 아이, 주사위 어떻게 괜찮다. 쇠가 시끄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
얘는 어렵지 않은데 너무 귀찮다. 새 진짜 귀찮네. 귀찮아도 어렵진 않아서 낫긴 하죠. 몇 대 맞아서 궁창을 빨버렸나? 강화슬로다 나 있어야겠지. 라볼 갈까? 마창을 뺄까? 가구일. 레벨 배치는 양쪽에 똑같아서 어디 먼저 가도 상관없겠는데 상점 있으니까 여기부터 갈까? 들어오 해봤네. 볼부터 쭉 보자. 와. 첫 턴 13딜 진짜 의욕 안 생기게 하네. 그래도 이번에는 3딜이다. 궁합 꼈어야했나? 가구일 패턴 나 모르겠는데. 사과 여기있다. 그러면은 가구일부터 잡자. 눈 손실. 자연재해. 어렵진 않아 보이는데. 네.
이게 확실히 이 게임은 백상성이 있어. 아유, 안 쉽네. 너무 아프다. 실드. 야, 아이 참. 저거 왜 지멋대로 들어와? 마법 실드. 아니 저거 넣으려고 했는데 지가 알아서 들어갔어요. 억울합니다. 일제 사격 도도도도도도 자식. 사과는 먹어도 되지. 독에 강합니다. 아 이놈의 시국은 뭐 허락되는 게 없어. 라이트닝 볼트. 야 왜 라이트닝 볼트 들어가있어? 아까 넣었구나 내가. 실드나 쐈자. 저주에 걸리게 한다. 불관 해반대. 가마솥. 가마솥. 불관. 던지기 기각 나오네. 아 진짜 재수 없는 거 아니면 보스 볼 수 있겠다. 니하오. 들어오기 시간네. 잠깐만. 아 잘못 넣었다 씨. 어떻게 되냐 이거? 이렇게 하면 아 6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지식이 들었다.
아우. 실드 좀 쓰자. 아우. 구상각. 어차피 끝나면 불필요해서 상관없지. 매크리. 아, 맞아서 체력 채웠어야 했나? 체력이 아니라 군기지. 이 정도면 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북머? 북머 들고 아까 어떡하지? 붕대 쓸 정도로 참기 전 안 가겠지? 하긴 저게 스톨링 개념 마법, 개념 마법이지. 버틸려면은 방패가 낫지. 관장님 몸은 제대로 풀었지? 관장님 싸우면 큰 손실 나요. 일단 맞더라도 계속 거울 가야 돼. 모든 주사위를 2로 바꾼다. 거홀이 우선이다. 깬 것 같네요. 딱 보니까. 아 진짜. 아이 거홀 좀 육 좀. 아이 끝까지 안 나오네. 대충 라버리면 정리 되지 싶은데. 깼네 이거는. 못 깰 수가 없네. 아니 아 봐봐 멋대로 들어간다니까. 아니 내 손에 주사위가 있는데 지 혼자 들어가잖아. 억울합니다. 아픈.
6 6 6 6 6 6 6 6 드디어 나왔다. 기각은 나온 것 같은데 인성질 좀 할까? 아우 아파. 프레임 드랍은 언제 고쳐줄란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거울 한번 맘껏 써보겠어. 다 6이었어? 한계쯤은 있을 줄 알았는데. 거울의 홀 어디까지 가봤니? 아 잠만 아파요. 아 깝시다 죽겠다. 그냥 잡을까? 관장님 겁나 세다. 화면 좋은 꽉 채워보려고 했는데 진정으로 바라는 걸 떠올려봐. 응 해보리야. 아 주작판 늑대 멍멍이 좋아하는 건 손가락이야. 무시무시하구만. 손가락을 끊어 먹는구만. 점프 달리기 물어보기 그리고 토끼 사냥. 가장 좋아하는 책은 양치기 소년. 토끼를 쫓다가 우연히 내려왔어. 마녀가 어렵긴 해도 확실히 재밌긴 해.